왔습니다. 저기. 뭐야? 네. 안녕하세요. 아, 저기. 아, 저기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불 붙였어요? 아, 예. 여기 자리 줄게요. 어? 이거 안 됐는데, 나는? 형, 못하는 거야.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자. 자, 자, 연출 좀, 연출 좀 할게. 어, 불 껐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민 씨.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확실히 그, 그, JK 씨의 힘이 크네. 에? 아, 이 머리. 머리 잘랐거든요. 귀여운데요? 아니, 근데, 딱, 우리 콘서트 때. 예. 좀, 이. 귀여워 보이고 싶으세요? 아니요, 귀여워 싶은 게 아니라, 딱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 그런 거였어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변화를 주면.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보세요. 응. 못 본 걸로. 아, 그렇게 되나? 못 본 걸로. 아, 팬들 다 모른 척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은 못 본 거예요. 못 본 걸로.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아, 그냥 요즘 제 근황 얘기하고 있었고요. 네. 네. 그, 네. 요즘 계속 일하다가, 제가 요즘 유산소를 매일 뛰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얘기하고 너무 좋다고 얘기해주고 있었고. 시민 씨, 카메라 각도가 이게 뭐예요? 아, 뭐, 일어서셔가지고. 아이. 중국이 제가 아닌데. 제가 좀 나가기 위해. 네. 오늘 뭐, 맛있는 거 뭐 드실 거예요? 아,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또, 어머니가 밥을 또 해주시나 하셔서. 아, 어머니 밥을. 또, 집밥을 또.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겠죠? 맛있겠네요. 제가 또, 어머니의 손맛이 가득 담긴 김치찌개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또 그, 지민이 형 어머님의 그 김치는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확실히. 굉장히. 음식을 잘하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주 못 먹었는데, 오늘 한번 실컷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어색해 보이시네요. 안 그러세요? 아, 저는 뭐. 하긴 뭐. 그런 재미죠. 그런 묘미죠. 어색한 재미? 네. 아, 저는 그래도 옛날에 그냥 잘 얘기하고 그랬는데, 호텔에 있을 때 자고 일어나서 그냥 바로 라이브 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좀 자주 못 찾아뵙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화면 안에 이제 당신이 있다는 게